신뢰도 넘버원 아이돌 전문방송 아이돌 룸! 오늘의 주인공은 스트레이 키즈입니다. 신사옥에 최초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녹화를 진행했는데 아 너무 재밌는 친구들이더라고요. 아 오늘 저희가 아이돌 룸 여름방 특집으로 처음으로 네. 야외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특별히 또 JYP가 또 신사옥을 건립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구석구석 저희가 좀 다녀봤고 진짜 이 아티스트를 생각하면서 건물이 일단 건설이 됐다라는 거를 정말 똑똑히 잘 알 수 있는 그런 네, 좋은 시간이었어요. 방송을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깜짝 놀라실걸요 여러분들. 네. 예, 특별 손님들도 많이 출연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오늘 저기 녹화 어땠어요 여러분들? 처음이었는데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한 명씩 얘기해볼까요 누구? 저 오늘 진짜 기억이 남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추억을 하는 멤버. 아, 우리도 기억이 남을 것 같아. 가장 기억이 남는 멤버가 있다면 누굽니까? 아, 아무래도 창빈이 아닌가 싶어요. 네, 창빈이. 창빈이는 이거 방송 나가고 약간 거만해질 수도 있어요. 네, 약간 창빈이가 지금 오늘 많이 했거든요. 아, 저는 광찬이의 그 모습이 네. 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공개죠. 어디에서도 공개한 적 없잖아요. 어디에요? 호주에서만 공개하고 국내 최초 아닙니까? That's right. 진짜 실제로 제 소름 돋는 거 봤죠. 네 맞아요. 진짜로. 저 팬분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일단 여러분들 궁금하다고 신사옥에서 먹어본 것 중에 가장 맛있었던 게 뭐냐고. 진짜 맛있어가지고. 누가 얘기해 볼까요? 리노? 네, 네 저는 신사옥에서 볶음밥 먹었었는데. 볶음밥 저희가 군인식당을 못 갔거든요. 녹화가 지금 끝나가지고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한참 막내 아예. 저는 호박죽하고 콩고하고. 콩국수 나왔어. 콩국수도 나왔는데 여러분들. 자 그럼 또 메뉴 한번 얘기해 봐요. 수유 부대찌개. 오징어튀김. 오징어튀김이 유기농이 나와요? 네. 다. 모든 식재료가 다 유기농으로 쓴다고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예 그리고 여기저기 카페도 있잖아요. 무조건 다 훑었거든요. 카페도 유기농 메뉴들도 있고 합니다. 예. 아 우리 뭐 지금 스트레이 키즈를 지금 보시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한들이 많아요. 예. 지금 신곡 마이 페이스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저희 들어봤잖아요. 예. 아 좋아요. 설명 좀 해주실까요? 약간 신곡 정도? 아 신곡 정도? 예. 방송인들이니까 아주 기억에 남는 안무가 있거든요. 네. 스트로크 보여주면은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멤버들이 작업을 해서 완성시킨 노래이기 때문에 퀄리티가 예 정말 변함없이 나갑니다. 이런 정말 과장 1도 안 보태고 네. 제가 방송 17년 하면서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캐릭터로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진짜 정말 그렇죠. 우리가 수많은 아이돌들을 만났지만 네. 야 이런 애가 있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짧은 순간이지만 굉장한 임팩트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좀 찾았습니다. 그렇죠. 예. 예. 지금 스트레이 키즈 팬덤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방금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바로 팬덤 이름은 스테이! 야, 우리 스테이 여러분들. 방금 공개됐대요. 야, 이거 진짜 이거 뭐라 하지? 전문용어로 뭐 맞는다 그러죠? 그렇죠. 네, 잘 맞는다. 딱 맞는다. 자 그리고 V라이브가 어이구야 3주년을 오늘 기념하게 됐네요. 자 우리 이제 드디어 공식 팬명도 생겼습니다. 스테이. 우리 한국 팬부터 스테이 우리 팬분들에게 감사 인사 한 말씀 드릴까요? 그럼 카메라. 네. 저희 팬분들 드디어 이름이 생겼네요. 스테이라고 이제. 스테이분들 앞으로 저 열심히 할 테니까 저희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우지. 네. 진짜 기대하던 순간이었는데 금방 지켜봐 주세요. 스테이 이름 이쁘네요. 여러 가지 의미도 있고. 기다린다. 네. 자 다음 아이엔. 드디어 팬덤 명이 생겨서 너무 기분 좋고 저희 스테이들 앞으로 저희 열심히 할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응원봉 이런 것도 있나요 아직? 없나요? 안 그래요. 하나씩 하겠죠. 예. 자 리노. 우리 스테이들 이제 이름도 생겼으니까 자주 불러줄게요. 저희랑 같이
영원히 쭉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자, 헬릭스. 네, 우리 스테이분들 이제 아, 필릭스죠, 죄송합니다. 필릭스, 네. 네, 아, 눈 파질거리네요. 네, 우리 스테이분들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네. 자, 오늘 화자의 인물입니다. 예. 네. 아~ 예. 근데 저희가 어쩌다 보니 화자의 인물이 되네요. 우리 스테이분들 정말 재밌게 방송 오늘 하고 가니까요. 되게 재밌게 시청해 주시고요. 저희도 이제 컴백해서 진짜 멋있는 모습들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현진군. 네, 드디어 팬분들이라고 안 하고 이제 스테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아, 그렇죠. 스테이 뜻처럼 저희 곁에 항상 이렇게 계속 머물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네. 당연히 우리 또 스테이키즈도 팬분들 옆에 스테이 하는 거죠. 네. 네. 자, 승민군. 오늘 여러 가지로 감정의 네. 고조를 많이 봤어요. 방송 보시면 압니다. 감정의 높낮음을 많이 봤어요. 얼마큼 고민을 많이 한 친구인지 네. 방송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초반 컨셉과 후반 컨셉이 제 아수라 같은 친구예요.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스테이 팬분들에게 네,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데 이제 드디어 우리 스테이들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아요. 와. 네, 아. 저도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 모습을 추천합니다. 네. 자, 우리 리더 방창군. 네, 전 짧고 임팩트 있게 하겠습니다. 네. 저희 스테이들 함께 오래오래 가자. 아, 좋습니다. 네, 영혼이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서로 스테이 할 수 있는 네. 그런 스테인과 그룹이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 오늘 스트레이키즈 정말 다양한 활약상들을 언제 볼 수 있나요? 이번 컴백 때 네, 볼 수 있을지 이번 컴백 때 그리고 우리 방송이 언제 하죠? 8월 21일 8월 21일 화요일 6시 30분 네. 네. 자, 리노가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줄까요? 네, 8월 21일 화요일 6시 30분에 저희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오~ 네. 오~ 마이 페이스는 언제 공개나요? 마이 페이스는 다음 주 월요일. 아, 당연히 좋죠. 월요일 날, 8월 6일. 8월 6일 날 공개되는 우리 스트레이키즈의 마이패스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스트레이키즈의 다양한 활약상 아, 자꾸 웃음이 나가지고. 네. 오늘 한 몇 명이 아무튼 참 되게 막 빵 터져가지고. 저는 진짜 그분을 잊을 수 없어요. 진짜 이제 팬분들은 이분한테 이제 목포라를 많이 선물하시고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네. 궁금하시죠? 엄청 궁금하시죠? 네. 그럼 본방 보십시오. 예, 알게 되실 겁니다. 다양한 매력들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매력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송은 8월 21일 화요일 6시 30분 JTBC입니다.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스테이와 스트레이키즈 아주 그냥 승승장구하시길 바랄게요. 파이팅하시길 바라면서. 아, 아이돌 전문 방송 신뢰도 넘버 지금까지 아이돌 로 감사합니다. 제와피 신사오.